많고 바람 많은 제주. 제주도 해녀들은 이 척박한 바다에서 삶을 일궈냈습니다. 찾아오는 이들에게 뭐든지 넉넉히 내주는 바다. 해녀들에겐 바다는 보물 창고이자 삶의 터전입니다. 바다가 삶의 터전. 바다에 안 들어가면 생활을 못해. 평생을 바람과 거친 파도에 부대끼면서도 바다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이들이 해녀죠. 오매춘 여사도요, 평생 제주 바다를 누비는 해녀 할망입니다. 또 한 명의 주인공은요, 결혼 6년 차 베트남 며느리. 어머니! 어디 숙가? 요즘 오 여사는요, 며느리 때문에 가슴이 철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어머니, 어때? 다 팔아, 돈 벌어야지. 다 팔아? 응, 밭을 팔아려? 응. 그건 무슨 말이니? 어머니 거지 우리 거 아니잖아. 우리가 왜 팔아? 경찰 잡아간다. 물질 배워보니 물질하라. 물질하는 것이 돈 많이 번다. 이.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물질보다는 짜장면 가게의 일이 더 좋다는 며느리 누엔티니. 해녀를 고집하는 시어머니와 물질은 싫다는 며느리. 제주도에서 펼쳐지는 이들 고부의 이야기 지금 시작할게요. 푸른빛이 눈이 부신 제주의 바다. 언제 봐도 참 이쁩니다. 외지 사람들에게는 예쁘기만 한 바다지만은 이곳을 터전 삼아서 사는 이들에게는 얄궂은 때가 더 많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오매춘 여사처럼 해녀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더죠. 아이고 톡 빠지면 들러갔어. 오 여사는요,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해녀로 살고 있습니다. 바다가 삶의 터전. 여기 와서 벌어서 간 아이들 내리고 입히고 병에 살았어. 오 여사가 해녀가 된 것은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법이나 다름없었던 시절. 해녀를 하라는 권유에 좋다 싫다 말 한마디 못해보고 물질을 따라 나섰죠. 이렇게 오 여사는 40년 넘게 해녀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숨을 참고 물질을 할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50여 초. 바닷속에 금 같은 해산물들을 캐내야 합니다. 이제는 요령이 생겨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척하면 척이지만은 터득하기까지 참 고생스러웠습니다.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어김없이 나오는 휘파람 같은 숨비 소리. 물질을 하느라고 참았던 숨을 한꺼번에 내몰아서 내는 소리인데요. 얼마나 힘들면 이런 소리가 나겠어요. 힘에 부칠 때는 바다가 징글징글할 때도 있지만은 바다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으니 어쩌겠습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요, 나 맨날 하나. 맨날 하는 거라보라 힘들지 아니오다. 해녀 일은 물때를 맞춰서 한 달에 한 보름 정도만 할 수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한 번 나설 때 양껏 캐려고 욕심을 내보지만 이제는 몸이 또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5시간 정도 물질은 거뜬히 했었는데 요즘은 한 두세 시간이면 체력이 바닥이 난대요. 그도 그럴 것이 오 여사의 나이가 벌써 칠순 중반이에요. 해녀들 사이에서도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아이고, 못 잡았어. 멀면 무섭게 남았고 울렁울렁. 바람이 나쁜 바람 불어구나. 이게 다 멀미까지 참으면서 건져낸 귀한 해산물들입니다. 이건 전부 오분작. 이건 소라. 이건 성게. 이건 말똥성게라고 하는 거. 40년 넘어 했어요, 물질을. 40년 넘어.
그럼 평생 어머니 여기 바다에서 이렇게 사신 거예요? 예. 그냥 남은 건 주름밖에 없어요. 얼굴의 주름은 그간 오 여사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물질도 못하고 이제 돈 버는 거는 힘들어서 못했구나. 아이고 가게 없어. 해녀도 물질 능력에 따라서 상, 중, 하로 급수를 매기는데요. 요즘 오 여사는 하군에 속해 있습니다. 이거 잡은 거 식당에 가 그냥 아이들 신디 장사를 해놓고다 짬뽕에 썰어놓고 소라 삶아. 자식 위하는 일인데 내 몸 힘든 게 대수겠어요. 오 여사는 둘째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오 여사의 집이자 둘째 아들이 하는 짜장면 가게이기도 합니다. 어우 소리가 아주 맛있게 들리네요. 알았어. 아이 혼자 허락이 빨리. 에이 미치겠네 진짜. 빨리. 장사를 시작한 지 이제 1년 남짓. 아직 자리를 잡지는 못했지만 며느리 누엔티니는 남편을 도와서 가게를 아주 야무지게 꾸리고 있습니다. 유리가 오셨니? 전에도 식당 일을 해서 그런지 혼자서도 몇 사람 몫을 거뜬히 해냅니다. 짜장 하나 좀 먹어라. 어? 짜장 하나 좀 먹어라. 네. 이 집에서 제일 대표적인 메뉴는 짬뽕. 오 여사가 잡아온 자연산 소라가 통째로 들어가는지라 국물 맛 하나는 아주 일품입니다. 와 진짜 국물 시원하겠다. 그 우리가 어머니가 소라가 떠주니까 우리가 저 시장이 돈이 안 내 안 사니까 좋아. 면도 삶았겠다. 소라 맛이 충분히 우러난 짬뽕 국물을 부어주면 푸짐한 소라 짬뽕 완성됩니다. 짬뽕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 소라 어머니가 해녕이 잡았어요. 아 그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그 짬뽕이 소라 그렇게 해문이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손님이 좋아요. 물질을 하러 나섰던 오 여사가 돌아오셨네요. 집에 오면은요 제일 먼저 아들 내외가 있는 가게부터 들르시는데요. 혹시나 짬뽕 재료인 소라가 떨어졌을까 걱정이 돼서 그러신대요. 오늘 왔어요? 어. 오늘 많이 잡았을까? 어, 많이 했죠. 수고하셨습니다. 어머니 오늘 조금밖에 못 잡았네. 막 바닥 시에는 얼마 못 잡아라. 그래요? 해산물 잡는 것은 물론이고 손질도 다 오 여사 몫입니다. 이거 엉덕 가리고 나와보나 야물자니 줄은. 마음 같아서는 속이 꽉 차는 봄에나 잡고 싶지만은 칼국수에 꼭 필요한 재료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사진어민 이제 돈 하영 들고 거는 때문에 식당에 이제 도움도 하고 이제 저 보태주젠 햄스타. 한번 물질하면은 보통 5만 원 벌이는 되는데요. 이걸 고스란히 자식들을 위해서 다 쓰는 거예요. 마 이거 행창사라. 이거밖에 못 잡아요? 어, 기아 오늘 세분 얼마 못 잡아. 그건 내일 잃어야 된다. 아니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잡은 건데 이것밖에라니요? 아이고, 왜 이거 이것밖에 없어? 장사 필요한데요. 아유 이 집 며느리 욕심 정말 많다. 자 그날 저녁 조금 일찍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물질하느라고 아침 점심 다 건너뛴 오 여사 때문이에요. 오징어 먼저 먹다 그래 좀. 어머니가 많이 잡아 가져가네요. 우리가 또 남네 하니까요. 그렇게 시장 가서 비싸잖아요. 네가 가서 잡아보라. 잡지도 못한다. 물밑에 없으니까.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막 다른 사람 막 10m더라고 5m더라고. 어머니가 제 나이 70 넘으면 많이 깊은 데 못 들어가. 많이 못 잡아.
어머님 많이 가져와 주었는데요. 사실 며느리도 생활비 대기가 빠듯하니까 자꾸 투정 부리는 거죠. 오전 내내 잠잠하던 바다가 오후가 되니까 거세졌네요. 바다는 파도 때문에 시끄러운데 짜장면집은 조용, 아니 고요하네요. 조금 한가요. 오늘 없어요. 여보, 오늘 엄마 받았지? 아, 보필이긴다. 뭐 20만 원을 받는다는데. 아이고, 18만 원. 한 팀만 더 받자. 아이, 20만 원 올라가자. 당신이 왜 걱정 안 하냐? 사람이 없는데 또 많이 벌어오고 그렇게 마음이 버가지. 왜 맨날 조금 벌어오고 뭐 끝나고. 이럴 때면은요, 며느리 누엔티니는 애가 탑니다. 아이고, 오늘 손님 없네. 왜 자꾸 보는데? 보면 더 알아. 야, 가면서 데려봐. 여섯 분. 알았어, 조용해. 관광객들이 다 저 숙소 가고 맛있는 거 먹어야지. 누구 짜장 먹으러 오냐. 아, 30만 일단 가자. 아니, 남편은 왜 이렇게 태평하기만 한 걸까요? 속이 상하는데 어디 화풀이 할 데도 없으니까 그냥 바닥이 뚫어져라 청소만 합니다. 없으면 또 나한테 막 욕을 하냐? 에이, 그만. 뭐 그만? 꽤 너부터 말하지 마, 나한테. 아이고, 잘 살아보라고 가게도 내주고 해녀 일까지 하면서 돕고 있는데 왜 저렇게 다투기만 해요? 장사 안 되면 투적투적 둘이가 다투는 소리 나면 어머니 속상합니다. 오유사는요, 아들 내외가 다툴 때면 자꾸만 마음이 불안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싸움도 하고 뭐 하는데 싸우는 건 좋지만 이제 갚을까 봐 그것이 두려워. 갚을 게 아니고 같이 어머니 뭐 할 때까지 살아주면 더 고맙고 그것이 소원입니다. 그죠? 어머니 마음도 모르고 투닥거리고 있으니 오여사 속이 상할 수밖에요. 이렇게 답답한 속을 풀 길이 없을 때면은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오여사 귤밭인데요. 아이고, 며느리도 귤밭으로 왔네요. 이 집 여자들은 화가 날 때면 다 이렇게 귤밭으로 오나 봐요. 오호는 손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머니와 오호 조금 민감해 가지도 할게요. 어머나, 아이고 남편도 같이 왔어요? 아이고, 싸울 때는 언제고 금세 풀어졌나? 이러니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지. 어머니! 어디 숙가? 어디? 새 먹은 걸랑 말고 새 먹은 건 떨어지아보고 안 먹은 걸로 따놓으라. 귤나무 500여 그루. 규모는 작은 편인데 수확은 늘 꼴찌예요. 일당 6만 원이나 하는 인부 쓰기가 아까워서 가족끼리 하다 보니까 맨날 늦는 거예요. 저기 따라. 네. 그추룩 따거니 어느 때문에 따거니? 저도 장사했잖아요. 그 살이 아파요. 아이고, 그냥 네 하면 좀 좋아요. 며느라. 네. 네가 이거 길도 따고 물질도 허여망 살아지 그냥.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물질 배워가니 물질 허라. 물질 허는 것이 돈 많이 번다. 이 대령님 가고 싶어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빨리 허 배워가니 허라. 아니, 어머니 나중에 그 할 거예요. 나중에 언제 나중에. 이제 아이도 하나 나갈 거고. 나중에, 언제 나중에. 벌써 나중에 라는 얘기 3년째 들어요. 달라. 어머니. 응? 어때? 다 팔아야 돈 벌어야지. 다 팔아? 응, 다 팔아. 팔아려? 응. 무사. 다 팔아 벌면 어떻게 살지?
타봐라. 그렇게 힘들어 안 했잖아요. 응. 조파띠 검질매멍. 응? 경어멍행 버럭은행아야 바사는 거 힘들건 밭포라 없어. 그 무슨 말이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이 땅을 왜 팔아? 그 어머니가 고생하고 어머니가 힘들잖아요. 어? 어머니 거지 우리 거 아니잖아. 우리가 왜 팔아? 경찰 잡아간다. 하라는 해녀 일에는 관심이 없고 어렵게 모은 돈으로 꾸린 귤밭을 팔자고 하는 건지 참 도대체 며느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매 마하이리 맹네 빠리 람도 서서정 난 em thấy bà mệt, bà lặn lội, bà mệt rồi thêm bà đi cắt cam rồi em mới nói là thôi mẹ bán cam, dừng cam đi để có một ít tiền để mẹ dưỡng già, thôi mẹ khỏi đi làm cam thêm thì mẹ khỏi mệt. 서로 사정이 다를 뿐인데 그걸 입 밖으로 털어놓지 않으니까 자꾸 오해가 쌓이는 거죠. 한 달의 절반은 물때가 맞지 않아서 바다에 나서지 않는데요. 쉬는 날에도 여전히 손은 쉴 틈이 없습니다. 귤밭에는 벌써 다녀왔고요. 잠시 짬이 나서 물질할 도구들을 또 정리하는 중입니다. 어? 태왕 만들함 저게. 요거는 소라 잡아놓고 요건 잔잔한 전복 새끼. 아, 이거 참... 응, 전복 새끼. 응, 이거 도망가지 않게 이거 해, 이래 놓는 거요. 응,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 묶음이 바람 부릉 도망가 불면 이거 빨리 클리지 못해. 야, 그렇게는. 아, 이거 무겁네. 무겁네. 저번에 전이 올 때에 이제 어머니 그 대인석은이 물질하려는 한 대답한 게만은. 아, 여태까지 답답 아니지? 어머니, 어? 받아. 나중에 해, 그, 가, 저, 저 나중에 갈래요. 이거 이제 안 가요. 할머니 허단 거 나가 2열 받아내. 이거 한 40년 넘어 해지. 뭐지? 영원하니 늦건달락은 허라. 보아하니 이번에도 며느리의 확답은 못 들은 모양이네요. 며느리 주전 한 번이라도 갈라고 하면 여름나그니 한 번이라도 가정 하면 드렁방 노만티 빌릴 수 없고 만들었어. 도대체 언제쯤이면은 이걸 메고 며느리와 나란히 바다에 나설 수 있을까요? 몇 개월이 아니고 몇 년이죠. 며느리가 지금이라도 나 하는 걸 배워가지고 햄심이 더 좋지만 난 이제 나이다 들고 물질만 하다 보면 남은 건 아픈 거 그걸 알아서 이제 며느리가 이어서 물질을 힘쓰면 더 기분이 좋겠는데. 답답한 건 며느리도 매 한 가지인가 봅니다. 이보, 어머니가 나 바다 지금이 안 가고 싶었는데 어머니 계속 나 바다 시태던데요. 세 번 바다 시태서 이보가 어머니가 잔 이야기 해줘이 나 머리 아파요. 이제 점점 나이 먹으면은 나중에 힘들어서 저 물질하는 거 못 가르치잖아. 그렇게 식당하고 바닥하고 나 그렇게 머리 아파요. 자정에 나중에 어머니 골아줘요. 알았어. 어머니하고 아내가 얘기할 때는 아 저는 가운데서 아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좀 난감합니다 제가. 가게 일에 집안 일에 육아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까 정말이지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녀 일까지 하겠어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힘에 붙여서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지금이 해녀의 생각 안 해. 맨날 저 식당이 쉬는 날도 쉬는 날 한 달에 두 번 쉬는 날 하고 힘들어요. 마음을 몰라주는 시어머니가 좀 야속합니다. Em muốn về Việt Nam và nói chung là cùng với mẹ em để nói chuyện những gì mà em muốn nói để cho mẹ hiểu em hiểu mẹ. Biết
베트남서 물질 뭐 잡아올 수 있나나 한번 해보라 해. 잘하면은 허라고. 네 베트남 가서 물질 하는 거 여기 와도 꼭 같으니까 허라 해 그냥. 오 여사가 며느리의 해녀 자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며느리의 나라 베트남으로 떠났습니다. 아니 엄마야, 여기도 네? 물질 하는 데 이샤. 왜요 어머니? 제주 가면 나 하던 거 따라서 이제 물질 하라고 한다고. 제주도처럼 저 베트남이 해녀가 없어요. 아 해녀서. 네. 며느리가 물질하는 걸 보려고 비행기로 5시간, 차로 12시간을 달려왔는데 오 여사는 맥이 탁 풀려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요. 어머니 지금 내려가다가 저 배 또 30분 또 갈 거예요. 야 또 배 탄 갈 거냐? 아이고 힘들어 어떤 또 갈 거냐? 아이고 괜찮아 나 30분 또 가잖아. 힘들어 어떤 가? 사돈댁이 멀다는 거는 오 여사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나름 야무지게 마음을 먹고 길을 나섰는데 정말 이렇게 멀 줄은 몰랐습니다. 가다가 지칠 판국이에요. 아이 집에 다 와. 제가 내릴 때. 네. 드디어 사돈댁에 도착했습니다. 거의 하루가 꼬박 걸린 그야말로 대장정인데요. 오 여사와 막내딸 외손녀가 온다는 소식에 식구들이 다 모였나 봐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사돈 처음 뵙겠습니다.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언니래요. 오케요. 오케. 예. 근데 안사돈이 보이질 않네요. 사실 안사돈은 6년 전에 돌아가셨답니다. 이렇게 봐서 미안합니다. 살아서 봤으면 더 반가울 건데 이렇게 사진으로 보고. 이런 날 엄마가 살아 계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돈댁에 뭘 선물할까 고민하다가 정성 들여서 키운 귤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 농사 짓고 이제 맛있는 거라서 특별히 갖고 왔습니다. 네. 신문지에 꽁꽁 싼 건 배예요. con đem về có một trái à một mình ba gọt qua ăn đi ăn thử đi thôi ăn rồi mai mốt chia cho con cháu rồi người ăn miếng cho biết chứ. 제일 먼저 아내부터 챙기는 바깥 사돈. 나이 chân con đi nó mua về tặng cho tôi rồi tôi để cúng bà trước rồi tôi ăn sau. 혼자 된 바깥 사돈을 보고 있자니까 오 여사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아유 뭐 해줄 것도 없고 그냥 귤이라도 살갑게 건네보는데요. 바깥 사돈 귤 맛이 어떻습니까? 네, 한 번 가고 뭐. 오빠도 잊지 않고 챙깁니다. 멀리 시집간 막내딸이 왔는데 쉽게 잠들 수 있겠어요? 오늘 밤은요, 오랫동안 불이 꺼지질 않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는 경황이 없어서 주변을 제대로 둘러보지 못했는데요. 저기 보이는 하얀 집이 며느리의 친정집입니다. 까마우라는 이 지역은 강을 끼고 마을이 모여 있는데요. 도로가 좁고 불편해서 주로 배를 이용합니다. 아니 도대체 저 배에 뭐가 있길래 애타게 부르는가 봤더니요. 채소들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고요. 과일이 고기도 있고요. 웬만한 음식 재료들 다 있습니다. 꼭 한국의 채소 파는 트럭 같아요. 이제 저 막이 뭔데? 시장까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렇게 배에서 물건 사는 일이 많은데요. 시장보다는 조금 비싼 대신에 집 앞까지 찾아와 주니까 편하기는 하죠.
phải đến tiền mới biết đó. Đó 15 ngàn nữa. 15. 이 모습이 그냥 신기하기만 한 오 여사. 이거 뭔배냐? 이거 저 우리 한국 시장 아 신경 같은 마트베라. 예. 계란, 오이, 다 호박 다 펄레 다니네. 예. 고추. 우리 한국을 이렇게 다녔는데 예. 자유스럽게 굴도 먹고 싶으면 먹고 마음대로. 밭에서 뜯어다가 먹고 하는데 이건 다 사야 먹을 거. 우리가 보기에는 불편해 보일 수 있지만은 이곳 사람들은 평생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đi tôi đi đó tôm chị xui đi chơi theo chơi coi Lê ơi gọi đó tôm coi coi đó tôm là ông chị bơi à ông đi cái cứ à bây giờ chị có mình xeo rồi cha ba ca ông đi khai đi khai rồi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이곳이 사돈댁 식구들의 일터입니다. 여기서 새우나 게를 잡아서 팔아서 생활을 한대요. 사실 이곳은요, 며느리 누엔티니가 열심히 번 돈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덕분에 이제는 임대료 걱정 없이 마음껏 새우를 잡을 수 있게 됐거든요. 사돈과 딸이 왔으니까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어머니, 이거 우리... 와, 이거 많이 잡았죠. 많이 잡았네. 사돈 식구들은 이 새우를 팔아서 살아갑니다. 지야, con tôm đất này á, lỡ ngoài sông nó vô đây nè, rồi hồi nó vô hồi còn nhỏ, rồi và nó chừng 30 ngày á là nó lớn. Oh yeah. Mà con tôm này nó ngon hơn con tôm nuôi. 한마디로 이곳이 자연 양식장인 셈이죠. 치어들이 크는 시간 때문에 한 달에 보름 정도만 작업을 한대요. 그러고 보니까 해녀 일과 바깥 사돈 일이 비슷하죠? 보통은요, 손가락만한 새우들이 잡히는데 어우, 오늘은 월척이 걸렸어요. 어머니, 이거 크죠? 아, 이거 이쁘다. 무섭다. 야. 이 정도 크기면 값도 꽤 나가겠죠? 아, 근데 이거 너 짝 nước cạn rồi, cái nó ưa lội xuống bắt tôm. Nó lội nó bắt tôm này nè, nó ưa dọc gần đi tôm cua rồi nó ưa bắt. 오랜만에 딸과 함께 있으니 옛 추억이 떠올랐나 봅니다. 덕분에 오 여사 며느리가 수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네요. 물가에 살아서 수영을 잘한다는 말만 들었지 보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며느리의 수영 솜씨에 오 여사 얼굴이 다 활짝 폈네요. 혹시나 수영을 못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이 정도 실력이면은 물질하는데 무리 없거든요. 와서 눈으로 보니까 이제 마음이 편안해요. 이제는 물에 좀 적응이 됐는지 말 안 했는데 잠수까지 하네요. 아이고, 숨도 꽤 잘 참고, 어휴. 숨 쉬고, 오, 호, 하고. 오, 이거 숨 좋다. 잘하네. 며느리 모습에 오 여사는 신이 났는데 어째 당사자는 아닌가 봐요. 힘드시다. 어릴 적 생각만 하고 물에 들어갔는데 숨도 차고 영 예전 같지 않은가 보죠? 네, 힘들어요. 문 속에 애니가. 휘어민, 소리가 시크하게 나. 휘어민, 그때는 들어가. 응? 물 속에 들어갔다가 뭐 이렇게 잡아서 올라오면은 또 이렇게. 제주도 가서 어머니가 가끔씩 시간 있어 어머니 배워줘요. 그래. 하니까 나중에 저도 시간 있어. 어머니 같이 바다 같이 갈래요.
그렇게 기다리던 답을 해준 며느리. 당장 해녀 안 되면 어때요? 마음을 안 걸로 오여사는 충분합니다. 야, 네 제주도 가서 물질 하면 시어머니도 하고 시할머니도 하고 니까지 하면 3대가 물질 서는 거. 해녀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은 천천히 배워볼 참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시어머니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겠죠. 누가 또 사돈댁을 찾았네요. 아, 이곳에서는 상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새우를 사가는군요. 잡은 새우는 무게를 재고 킬로그램당 가격을 매깁니다. 이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는 오여사. 좀 도와볼까 하고 살피는 중인데 장사를 해본 터라서 흥정이라면 오여사도 좀 하거든요. 이거 자연산이니까 돈 많이 주죠. 이거 너무 작아. 돈 더 한번 해보셨죠? 없어요. 너무 헐렁게 팔아. 한번 해요? 싸, 너무 싸. 아이고, 말이 안 통하니까 흥정이 될 리가 없죠. 너무 싸게 팔아보나 돈 작아 어떻게 먹고 살 것 같아. còn tôi thì đi mặn phụ kiếm thêm, đi mặn hồ á, mặn kia phụ kiếm thêm, đặng lo cho gia đình. Một tháng cũng được 3 triệu, 2 triệu mấy gì đó, 3 triệu. 가족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매 한 가지인가 봅니다. 이제 많이 벌면 자기 거고 못 벌면 못 가지고 이제 환경이 다 그런가 보다 하면서 다 살아가는 것이 다 꽃 같아요. 그날 오후 가족들이 함께 집을 나섭니다. 배까지 타는 걸 보니까 어디 멀리 갈 요량인가 봐요. 아니, 어딜 가는데 이렇게 조용할까요? 궁금하네요. 뱃길로 2시간 30여 분 달려서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저 어머니가 무덤 여기 산소. 예. 며느리가 엄마의 무덤을 찾은 건 6년 만입니다. 사는 게 바쁘다는 핑계로 나중에 이러다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 버린 거죠. 그동안 얼마나 많이 보고 싶었겠어요. 아드님, 딸 낳아서 키워줘서 한국 보내줘서 고맙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빛바란 사진만큼이나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네요. 와, 사는 음식 너무해요. 사람은 한번 태어나고 한 번은 다 깨고 그렇게 가는 거야. 네. 그러지 말고. 예. 산소에 다녀와서도 오여사는 이래저래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 생각이 잠겨 있는 오여사를 바깥 사돈이 부릅니다. 이 조에 이 거야 넣고. 넣어 이제 뭐. 아무래도 바깥 사돈이 오여사의 기분을 알아차렸나 봐요. 오늘은 게를 잡는 날인데요. 새우만큼은 잡히지 않아도 값을 비싸게 쳐줘서 꽤 쏠쏠한 돈벌이가 된대요. 어머니, 이거 큰 거, 이거 비싸요. 비싸. 뒤로 봤단. 제주도 못가 물이 깨끗했으면 들어가서 잡아올 수 있는데 물이 물밑이 너무 어두워서. 어제 막 하고 내수는 깨끗 좀 뭐. 개 어망은 주로 오빠가 관리를 하는데 어망 하나에 보통 개 한 마리가 걸릴 정도입니다.
와, 이 정도면은 가격이 꽤 나가겠죠? 좀 더 잡았으면 좋아하실 걸. 네. 그래도 많이 잡았다. 네. 사돈 때 생활비를 생각하니까 한 마리라도 더 잡았으면 하는 거죠. 근데 박가사돈, 뭘 하려고 그러세요? 아이고, 그 비싸다는 큰 게 두 마리에 어제 잡았던 월척 새우까지 다 넣으시고. 아니,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thì bà xã mất hôm nay cũng 6 năm rồi thì nhà không có ai thì con cái thì nó cũng tiếp xúc với bè bạn hôm nay tôi bắt tôi cua ở ngoài sông á ngoài biển á, ngoài vuông á nuôi nay luộc mấy con cua với tôm để về đãi cho chị xui ăn cho biết món của Việt Nam mà 안 그래도 쉽지 않은 게 사돈 사이잖아요. 뭘 어떻게 챙겨줘야 할지 바깥 사돈도 참 난감했답니다. 어떻게든지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요리를 준비했대요. 별다른 양념 하나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이래봬도 이게 3일치 생활비와 맞먹는 아주 비싼 요리예요. 사돈님, 이거 시장에서 팔아서 돈 될 건지 저가 오니까 다 해서. 고맙습니다. 먹기 좋게 새우 살만 발라주는 박가사돈. 근데요, 오 여사님 표정이 어째 조금 좋지가 않으세요? 멍게. 식구들은 비싸서 먹을 엄두도 못 내는 음식들. 만드느라고 고생한 바깥 사돈의 정성을 봐서는 맛있게 먹어야 하는데 비싼 게를 먹으려니까 영 목으로 넘어가질 않는 겁니다. 오여사 마음도 모르고 잘 드시는 시어머니 모습이 흐뭇한가 봐요. 바깥 사돈이 그렇게 마음 써서 해줬지만은 어머니는 먹으면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팔아서 보태해서 했으면 할 건데 어머니가 갑자기 오기 때문에 그거 이제 곤란한 뒤 더 곤란할 거 아닌가. 어머니가 먹으면서도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오후. 다빈아, 내려오라 청소. 이거 음식은 이거 청소. 아이고, 추접해. 내려와 청소기. 어머니, 어? 그냥 놔둬요. 나중에는 암행할 것 같아. 해놓고 가자. 다 오라. 아이고, 어머니 때문에 못 살아. 아무리 손님이라지만 가족인데 그냥 받고 있을 수만 없잖아요.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나섭니다. 안 사돈이 있었으면 다 할 건데 이제 바깥 사돈 몇 개 없으니까 손님들 더 안 시키고 하니까 기자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아들 내외와 같이 살아도 집안 살림은 바깥 사돈 차지. 그러니 오죽하겠어요. 다빈아, 이거 보라. 이거 얼마나 깨끗하니. 청소 싹 하니까 깨끗하다. 그래요. 역시 여자 손이 좀 닿으니까 깔끔해지네요. 시간 있는 데는 조카들이 형 다 시켜서 이렇게 태워보면 깨끗하고. 집은 깨끗하고. 엄마처럼 신경을 써주는 시어머니가 고마운 며느리. 누엔티니도 이렇게 조금씩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이제 đây thấy mẹ giống như bà đối xử một gia đình của em như một cái gia đình đó. Bà cũng thấy như hiểu được chị, hiểu được ba nên em cũng thấy em cũng thương mẹ. 고부 사이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날 그동안 어디 구경 한번 못한 게 아쉬워서 인근에서 제일 큰 시장으로 고부가 함께 나섰어요. 아이고, 높아라, 아찔해요. 물가에 있는 시장이라서 수혜를 입을까 봐 높게 지었대요. 한창 바쁜 오전 시간이 조금 지난 터라서 시장도 한산합니다. 제주도나 베트남이나 시장 풍경은 비슷한 것 같네요. 밀감도 있네. 밀감도 있고. 이게 베트남 귤인데요.
귤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맛을 안 보고 넘어갈 수 있겠어요? 맛이 어떻습니까? 어때요, 맛? 여기 거는 씨가 있고, 한국과 똑같아. 며느리 누엔티니가 오 여사에게 옷을 선물할 요량으로 가게를 찾았습니다. 다빈아, 네. 나 거는 됐는데 밖과 사둔 거 하나, 위에 거. 네. 사둔 거 고르게 좀 드려. 이제 떠날 걸 생각하니까 바깥 사돈이 제일 걸립니다. 다빈아, 이건 어쩌냐? 김민, 이거 해봐. 고맙습니다, 어머니. 응, 그래. 아빠 좋은 거 아니지만 아버지 보고 입으라고 해. 네, 괜찮아요. 이거 사줬어. 내내 마음을 써준 바깥 사돈에게 이렇게라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는 겁니다. 이왕 사는 거 사돈 댁 식구들 것도 챙기다 보니까 아이고 옷만 한 보따리네요. 아이고 오 여사님 오늘 정말 큰돈 쓰셨어요. 분당 빠져. 그래도 기분은 좋으시죠? 친정 식구들을 살뜰하게 챙겨주는 시어머니가 한없이 고마운 며느리 누엔티니. 시어머니와 함께 친정에 오기를 참 잘했다 싶습니다. 나선 김에 사돈댁 장까지 넉넉히 봐왔더니 짐이 한가득이에요. 저녁 준비에 나선 가족들. 이번에 오 여사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거 해서 저녁 맛있게 해먹게야. 아, 내가 해놓으려면 지고 남도 도지수에 안 도와줍시다. 건가에 안 되죠. 빨리 해야 안 넘어간대요. 예. 뭐가 그렇게 좋은지 바깥 사도는 자리를 뜰 줄을 모르시네요. 어머니, 어? 그렇게 어머니가 같이 하고 아빠 옆에 있으니까 가족 같아요. 가족 같아, 그래. 우리 어머니, 진정 엄마가 있어. 그렇게 식사를 준비할 때면은 늘 가족 모두가 둘러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시절. 늘 부족했지만 가족이 함께라서 늘 행복했어요. 새삼 그때가 그립습니다. 오 여사가 그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그저 조용히 며느리를 다독여주네요. Mẹ chồng em cũng ngồi bên cạnh nên giống như một cái mái ấm gia đình vậy đó nên em nghĩ tới mẹ. 나가 이제 딸같이 데려서 살겠지. 인혁 딸도 고생하면서 사는데 며느리 딸같이 생각하면서 데려서. 저녁 메뉴는 쌀국수. 오 여사의 손맛까지 들어가서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바깥 사돈도 맛있게 드시네요. 내 가정에 qua Tết thì ổn ổn rồi cho con cái nó ổn định thì tôi cũng qua thăm anh chị. 오 여사의 마음이 담긴 쌀국수 하나로 모두가 참 즐겁습니다. 오늘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에요. 오 여사는 떠나기 전에 꼭 안사돈에게 전할 이야기가 있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빈이 엄마 잘 이제 친정엄마 같이 데리고 살겠습니다. 며느리 누엔티니도 이제 시어머니 오 여사를 좀 더 이해하고 따를 거라고 다짐해 봅니다. 조금이지만은 서로의 마음을 알고 진짜 가족으로 한 발 내딛게 해준 지난 일주일. 떠나는 마음은 슬프지만은 이제 고분을 울지 않습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올 그날을 기약하면 웃을 수 있으니.